우리 사장님 하시던 일을 조금 접어놓고 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접었다기보다는, 뭐, 그냥, 변화가 있어서. 개점 휴업이라고 할까? 근데 뭐, 최근에, 딴 데서 또 같이 일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원래 하려고 하던 거는 뭐, 접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뭔가 접히고 새로운 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장님 얼굴을 뵀을 때,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조금은 뭐, 좀안 맞는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상황이 조금, 생각한 대로 흘러가주질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장사인데, 예를 들면, 득이 되진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게 있다 보니, 그럴 때는 사실은, 변동을 부리는 운이 왔을 때, 이동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변화를 부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운수가 오셨네. 제가 이미 이제 기존에 제 하던 사업 말고 어떤 업체에서 이제 뭐 사회 이사로 와달라 그래서 거기에 적을 이제 올 초부터 시작은 했는데 또딴 데서 누가 뭐 도와달라 비슷하게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본인은 도울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고 나는 좋은 마음을 했는데, 나중에는 괜히 이제 내 원망이 될까봐. 그리고 돕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또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약간 운이 좀 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푸시를 해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안 받아먹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 근데 지금 막 일을 막세 가지, 네 가지 벌일 때는 아니고 딱 한두 가지가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또 제안도 하나에서 뭐두개 정도야 뭐 귀한 제안으로 들어봤지만 세 개, 네개 너무 정신없이 오는 제안은 오히려 썩은 제안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회이사로 들어가, 뭐,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뭐 비상근이니까 필요할 때 가고 뭐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안에서도 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장은 좀 사회이사지만 마치 뭐이 현역처럼 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써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도 가업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이제 부사장으로 있고 한데 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좀 그런 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저는 좀 사실은 뭐 어찌됐건 아버지야 이제 좀 있으면 그만둘 거고 아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괜히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별로 그렇게 좀 처음에는 이제 상근으로 일을 하는 거로 얘기를 하다가 최종 결정이 비상근이라 그래서 조금 저는 상근으로 됐으면은 정말 현역 때처럼 내가 이제 한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해주고 싶었는데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딱 가서 이제 사장하고 부사장하고의 구조를 보니까 사장은 상근처럼 와서 일해주길 바라는데 부사장은 아들은 아 내가 그 일을 차고서 하고 싶다 라는 의욕이 있어서 버티세요. 네? 굳이 모르겠어. 할머니는 굳이 거기를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란 말씀을 하시거든. 말 그대로 그러지, 어린 놈이.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철부지하고 지부지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할 수는 없고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가지고 고쳐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사장님 됐을 때까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네.
거기도 어쨌든 도와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뭔가를 해도 제가 생각했던 건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 지금 사실 그렇죠. 같은데. 왜냐면은 그게 지금 꺾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꺾였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 내가 나이도 모르고 모르지만 일단 맨 처음에 앉았을 때 할머니 말씀이 기존에 했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일이 시도가 됐고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놔두고 또 새로운 거를 또할 수도 있는데 뭔가 변화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사장님 지금 그 회사 간 지가. 그렇지 않아요? 네. 새로 따지고 보면 1년도 안된 회사를 어찌 보면 너무 지금 아, 나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다만, 아니, 거지. 그건 아니고, 그건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제가 채워야 되는데, 단지 이제 제, 뭐랄까, 열정? 이런 거가 당초 이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식었고, 또 어차피 이제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달라요. 맞아요. 중소기업은 오너가 다 자지우지하고 오너 맘대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차피 이제 사장은 물러날 거고 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저는 그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된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뭐랄까 거부감? 아버지 사람이라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랑도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사장님. 그죠?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또 반짝이는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 지금은, 그 회사 얘기는 사실은 지금 있을 때까지 있으시는 게 맞고, 거기서 열정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어쨌든 본인 역할을 다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뭐 제안이 들어왔던데 그 제안은 사실 지금은 굳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그건 시도하지 마시라 아, 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지금 한 가지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유혹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 여기 아니면 저기면 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 한우물을 팔아. 네. 지금은. 그러셔야 돼.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제안들이, 새로 들어오는 제안들이 사장님한테 굳이 그렇게 좋은 제안으로 들어올까라는 솔직히 의혹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 그 말만 해. 그냥 그 사장님 계실 때까진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셔. 왜냐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나이는 먹고 아들이 어찌 보면은 그 사장님이 지금 읽어낸 거를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려고 하고 있으면 사장님도 기운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내편 대달라, 내힘 대달라고 옆에 두는 거랑 똑같아서 그거를 조금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건강 문제는 좀 어떤 것 괜찮아요. 같은지요? 괜찮아요? 특별하게 지금 보여지는 거는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찌 보면은, 일적으로도 사실 관운이 워낙에 출중해서 본인은 일복이 많은 편이거든. 일운도 있고 일복이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분명히 제안을 받고 누가 도와달라고 누구라도 와요. 인복도 있고 주변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그동안 워낙에 정직하게 올라오시고 또 본인 뚝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일 가지고는 사실 크게 걱정할 바가 없어 보여.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도 사실 뭐 지금 특별하게 어디를 조심해요라는 지금 당장의 얘기는 그게 없어요. 안 나와서 괜찮다는 거지. 올해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 뭐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아까 맨 처음 얘기를 하셨죠. 지금 뭐 새로 들어오는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마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으니 그걸 씹어주지 않았을까? 고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이 일을 하면서 이 일들도 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걸 그만두고 간다 그런 고민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옮겨질 것 같이 보여,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무르기 쉬운 장소가 있잖아요? 그쵸?
어딜 가더라도 내가 내 의견을 편안하게 제시할 때가 있고, 내가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야 뭐 아무리 높은 이사직이라 하다 하더라도 내 위치가 그게 아니면, 내가 펼치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실 답답한 거고, 여기는 직급은 작은데 내가 확 주무르고 펼칠 수 있으면 더 편한 데를 가게 되거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럼 기존에 원래 하던 제 사업은 그냥 뭐 그냥 그대로 놔둬요? 아니면 문을 닫아요? 접을 때가 왔을 거예요. 아마 가을역까지 조금 지켜보시다가 상황이 안 되시면 접으셔. 왜냐면 접히는 게 보여가지고. 새로 뭘 다시 하시더라도 기존에 했던 게 약간은 조금 뭐 아니면 방향성을 바꾸든지 그런 방향성. 식으로 조금 접혀 있어요. 방향성이라.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이, 뭐, 보시기에 건강해 보인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자꾸 잠자리를 피해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제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할까? 쌓이죠. 남자분들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시면 이제 와이프분도 나이를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사실 귀찮아요. 귀찮고 자기 몸이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갱년기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속도가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속도가 달라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점점 사실은 더 멀어지지 더 붙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와이프의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사장님이 워낙에 볼 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건강하다고, 뭐 그렇게 건강적으로는 특별히 지피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횟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뭐그 약속이 됐다든지 그런 걸 해도 사실 지금은 이제 지켜지진 않을 거야, 와이프 입장에서. 만사가 귀찮아요, 와이프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조금 더 조율을 지내면은 해야겠죠.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게세 번이다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든지 좀 많이 양보를 하셔야 될 거야. 그래요. 다른 뭐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나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뭘 하겠어요. 뭐 잠자리를 좋아지게 뭐를 들여놓자 뭘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 못 아니 해. 이제 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뭐안 하시나요? 네. 왜냐면 우리 사장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일에 변화가 있구나 이 한마디 외에는 주신 게 없어 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 제가 띄는 말이 첫 공수인데 처음에 앉자마자 뭔가 변화가 있네요. 기존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걸 하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제일 지금 사장님이 고민할 일이기는 해요. 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또 한마디는 솔직히 인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람. 사람.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많이 붙을 때라서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여자 문제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귀한 사람이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잘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커리어를 쌓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왕창 무너지잖아요. 그게 스캔들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꼭 그게 꼭 여자, 남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나한테 이슈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좋겠지. 그게 관제예요. 관운이 출중하신 분들은 관제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려를 하셔야 된다. 소개받는 여자 특히 조심하세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개를 아, 그래도 소개하죠. 주변에서 할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뭐 뭐, 일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거면서.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막상 물어보려고 생각했던 게 많은데 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앉으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묻고 이야기하게 돼요. 뭐 진짜 적어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죠. 그게 신점이에요. 철학관이야 뭐, 뭐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런데 신점은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제일 고민을 하고 제일 풀어야 되는 거를 먼저 일러서 그거에 대한 방도를 일러드리지.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 나가시면은 네. 아마 다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